필터로 유명한 일본 겐코사의 가변 엔드 필터인 PL 페이더 필터입니다. PL 페이더 필터는 도장의 편광 레이어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필터로 이렇게 가볍게 필터 프레임을 돌리는 것만으로도 광량의 투과율을 3분의 1에서 최대 400분의 1까지 변경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런 특수한 형태의 필터는 주로 사용하는 환경이 밝은 주광 하에서 대구경 렌즈의 그 밝은 조리개값을 이용해서 촬영했을 경우에 셔터 스피드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적절하게 광량 투과율을 어둡게 만들어 가지고 촬영하면은 밝은 부분이 날아가지 않게 촬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조리개를 조여놓고 더 장노출을 주고 싶을 때에도 카메라에서 뭐 줄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요. 이럴 때는 연결해서 조리개를 조인 다음에 셔터 스피드를 뭐 180초나 240초 뭐 심지어는 그 이상으로 줘서 주광 하에서 거리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궤적처럼 표현한다거나 폭포나 바다의 파도를 실크처럼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제품입니다. 또한 이 제품은 동영상 촬영에도 최적화가 되어 있어서 동영상 촬영 시 자연스럽게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 되는 그런 현상을 손쉽게 별도의 편집 장비 없이 사용할 수도 있고요. 카메라의 흔들림 없이 조작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조절 손잡이가 달려 있고요. 이 손잡이는 이렇게 돌리는 것만으로도 분리가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편광 필터를 도장 이용해서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편광 CPL의 기능도 함께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사체에서 반사되는 약 30도 내외의 각도에서 반사되는 편광을 차단을 하기 때문에 유리라든가 아니면 뭐 수면에서 반사된 그런 빛을 차단해서 좀 더 선명한 화면을 얻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PL 페이더 필터 같은 경우에는 광각 렌즈 사용 시 비네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카메라와 렌즈와 연결되는 부분 그리고 캡이 붙어지는 바깥쪽 부분의 두께가 다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77mm 필터 같은 경우에는 77mm 캡을 사용할 수 없고 한 단계 큰 82mm 캡을 써야 되고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82mm 필터 같은 경우에는 한 사이즈가 큰 86mm 캡을 사용하셔야 됩니다.